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한 86세 여자 환자가 풀모나리 이디마를 의심하게 하는 이러한 엑스레이 소견을 보인다면 아마도 이 환자의 심초음파 소견으로 이러한 상황을 기대하실 텐데, 실제로 이 환자의 심초음파 소견은 이와 같았습니다. 요즘이라면 하트펠리어 환자에서 이와 같은 정상 수축 기능을 보이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은 적어도 90년도 중반이나 말까지는 이러한 정상 수축기 기능이 상당히 이상한 소견이었습니다. 닥터 기다바다케에 의해서 트랜스마이트라 인플로로부터 이완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논문이 1982년에 제시되었고, 1990년도 말에는 이러한 이완 기능 장애에 의한 하트페일리어의 프레발런스가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발령받고 난뒤 얼마 있지 않아서 MGR 시간에 다스토릭 하트페일리어를 다루게 되었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카툰입니다. 이 카툰의 의미는 다스토릭 하트페일리어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던 올 제네레이션은 장대 높이뛰기에서 단순히 뛰는 높이에만 주목하였지만, 다스토릭 펑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는 영 제네레이션은 뛰는 높이뿐 아니라 뛰기 전에 장대가 얼마나 잘 휘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슬라이드입니다. 유병률에 있어서 초기 연구들은 비교적 범위가 넓지만은 하트페일리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약 3분의 1에서 노멀 이젝션 프랙션을 보인 반면, 이후 90년도 말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약 반수의 환자들에서 노멀 이젝션 프랙션을 보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유병률의 차이는 발생 빈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대상 환자들의 연령 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기서 노멀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함은 노멀 이젝션 프랙션임에도 불구하고 하트페일리어 증상인 디스프니아를 호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 디스프니아의 메커니즘으로서는 다스토릭 디스펑션이고, 이러한 상황들을 다스토릭 하트페일리어라고 지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다스토릭 하트페일리어에서 노멀 이젝션 프랙션은 하트페일리어의 메커니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다스토릭 하트페일리어가 임상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터미널로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로는 첫째로는 시스톨과 다이스톨로 지칭하는 기간이 일렉트로피지올로직한 기간인지, 미케니컬 컨트랙션을 가르치는 기간인지, 아니면 아이소볼믹 컨트랙션 피리어드와 릴렉세이션 피리어드를 제외한 이젝션과 필링이 일어나는 시기를 얘기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다이스톨릭 하트페일리어가 노멀 시스톨릭 펑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들 환자들이 노멀 컨트랙타일 펑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멀 이젝션 프랙션을 보이는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물론 다스토릭 하트페일리어를 이야기할 때 메커니즘 오브 디스프니아가 다스토릭 디스펑션이라는 것이지 노멀 시스토릭 펑션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스토릭 하트페일리어를 이야기하면서 같은 필링 펑션의 이상에서 초래된 하트페일리어인 페이카디알 디즈가 포함되기도 하였는데, 페이카렐 디즈를 다이스토릭 하트페일리어에 포함시키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다이스토릭 하트페일리어를 하트페일리어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으로 부르기를 선호하는 측의 주장에 의하면, 시스토릭 하트페일리어는 시스토릭 디스펑션이, 다이스토릭 하트페일리어에서는 다이스토릭 디스펑션이 환자의 호흡곤란의 주된 원인이 되는데, 이들 시스토릭 하트페일리어에서는 노멀 다이스토릭 펑션을 가지고 있고 다이스토릭 하트페일리어에서는 노멀 시스토릭 펑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다이스토릭 하트페일리어 환자들도 앱노멀한 시스토릭 펑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환자들을 다이스토릭 하트페일리어 부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들 환자들을 하트페일리어 with 노멀 이젝션 프랙션 혹은 하트페일리어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기존의 시스토릭 하트페일리어 환자들은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Heart Failure with Reduced Ejection Fraction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Heart Failure with Reduced Ejection Fraction 환자들 중에서도 EF의 감소가 그리 크지 않은 환자들에 있어서는 디스프니아의 주된 원인이 Systolic Dysfunction이 아닌
다스토릭 디스펑션에 의한 것이므로 최근엔 이들 그룹들을 Heart Failure with Reduced Ejection Fraction에서 세분하여 Heart Failure with Mid-Range Ejection Fraction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다스토릭 Heart Failure를 지칭할 때는 디스피니아의 메커니즘이 다스토릭 디스펑션에 의한 것이므로 Heart Failure with Reduced Ejection Fraction 중에서도 Heart Failure with Mid-Range Ejection Fraction에 해당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들은 Systolic Heart Failure에 해당하고 Heart Failure with Mid-Range Ejection Fraction과 Heart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이 다스토릭 Heart Failure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스토릭 Heart Failure의 Prevalence나 다스토릭 Heart Failure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대상 환자들을 Normal Ejection Fraction을 가진 환자들로 제한함으로써 마치 노멀 이젝션 프랙션이 다스토릭 하트페일리어의 진단 기준의 하나인 것처럼 인식되어져 왔고, 따라서 하트페일리어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이 다스토릭 하트페일리어를 대체하는 형국에 이르렀으나 개념적으로는 하트페일리어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은 다스토릭 하트페일리어를 지칭하는 좋은 터미널로지는 아닙니다. 심장의 기능을 펌프의 기능으로 말씀드린다면 시스톨릭 펑션은 이 롤러 펌프에서의 롤러가 튜브를 스퀴즈해서 플루이드를 밖으로 내보내는 펌핑 펑션에 해당하게 되고, 다스토릭 펑션은 롤러에서 눌렸던 튜브가 빠른 확장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플루이드를 펌프 내로 끌어들이는 필링 펑션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심장 기능의 이상을 펌프 기능 이상에 견주어서 말씀드린다면 abnormal filling function에 의한 heart failure, abnormal pumping function에 의한 heart failure, 또한 pumping function과 filling function의 combined abnormality에 의한 heart failure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무릎을 잘 펴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절에 문제가 있던가 근육에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두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듯이 diastolic function의 이상은 relaxation의 문제가 있던가 pelvic stiffness가 증가되어 있던가 아니면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이상에 의해서 출현되게 됩니다. 다스토릭 필링을 살펴보면 이완 초기에는 미터 밸브가 열리면서 LV의 릴렉세이션에 의한 LV 프레셔의 급격한 감소가 LV 필링을 이끌게 되고, 이어서 이완 후기에는 LA 프레셔의 증가가 LV의 필링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완 초기에는 LV의 액티브 릴렉세이션에 의한 LV 석션이 LV의 필링을 주도하게 되고, 이어서 이완 후기에는 LA의 푸싱 액션이 LV 필링을 가져오기 때문에 LV의 필링이 잘 되기 위해서는 LV가 그만큼 컴플라이언트해야 합니다. 즉, 이완 초기에는 abnormal relaxation이 주로 LV 필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완 후기에는 pelvic stiffness의 증가가 LV의 필링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완기 기능은 relaxation과 compliance 혹은 stiffness로 표현되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relaxation은 다시 active relaxation과 elastic recoil에 의한 relaxation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active relaxation에 대해서 살펴보면 relaxation이 신속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release and calcium이 sarcoplasmic reticulum으로 reuptake 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 sarcoendoplasmic calcium ATPase, CERCA가 관여하게 됩니다. 이 CERCA는 phospholamban에 의해서 inhibition을 받고 있는데, 이 phospholamban이 phosphorylation이 되면은 inhibition이 풀리게 되면서 calcium의 reuptake과 함께 relaxation이 신속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phosphorylation에 관여하는 요소들로 CAR modulin dependent protein kinase나 protein kinase A 이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외에도 칼모듈린 디펜던트 프로틴 카이네이즈와 프로틴 카이네이즈 A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요소들의 액티비티가 떨어지게 되면은 릴렉세이션이 저하되게 되고, 반대로 CERCA가 포스폴람반에 의해서 less sensitive해지면 릴렉세이션이 촉진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칼슘 릴리스나 리업테이크 액션뿐 아니라 액틴과 마이오신의 크로스브리지도 ATP를 사용하는 에너지 컨슈밍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스케미아 등에 의해서 릴렉세이션이 저하될 수 있겠습니다.
리코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최근에 티튼의 역할이 잘려지게 되었는데, 이 티튼의 경우 마치 용수철과 같이 스티프한 폼과 컴플라이언트 폼의 아이소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소폼이 핫페일류에서 다양한 익스프레션을 보이게 되고 또한 카시미나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티튼에 대한 연구에 대한 페이퍼로 한 번쯤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완기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는 두 가지 요소, 릴렉세이션과 패시브 스티프니스 혹은 컴플라이언스 중 먼저 릴렉세이션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릴렉세이션은 이완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이완기 시에 좌심실 압력 곡선으로부터 좌심실의 이완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완이 조속하고 빠르다면 이 압력 곡선이 급히 하강하게 되어 있고, 이완이 더디다면 역시 이 압력 곡선도 완만하게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에오틱 밸브의 클로저와 마이터 밸브 오프닝 사이의 기간, 아이소볼륨믹 릴렉세이션 피리어드는 대동맥압이나 좌심방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완을 평가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이 압력 곡선의 기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Exponential Curve를 피팅하게 되고, 이때 시간 상수로 나타나는 Tau 값이 이완의 상태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Exponential Curve가 0mmHg로 회귀하는지 혹은 마이너스 값으로 회귀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Tau로 알려진 이 지표가 이완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타우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베이시브하게 프레셔 웨이폼을 얻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에어틱 밸브 클로저와 마이터 밸브 오프닝 사이의 시간 간격인 아이소볼루믹 릴렉세이션 타임도 도플러 에코카디오그래피를 이용하여 넌 인베이시브하게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LV 릴렉세이션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입니다만, 이 지표의 경우에는 LV 릴렉세이션의 변화가 없이도 에오틱 프레셔의 변화나 LA 프레셔의 변화로서도 아이소볼루믹 릴렉세이션 타임이 변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마이터 밸브 오프닝 이후에 LV 릴렉세이션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기에는 LV 프레셔와 LA 프레셔의 차이가 마이트럴 인플로어의 early diastolic flow e-velocity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e-velocity 패턴으로서 마이트럴 오프닝 이후에 LV 릴렉세이션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트럴 오프닝 이후에 LV 릴렉세이션이 완만하게 되면은 LA와 LV 사이의 pressure gradient가 감소하여 e-velocity가 감소하고 이어지는 e-velocity deceleration slope도 완만해지게 되는데, 이를 Deceleration Time으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Early Diastolic Filling이 저하되게 되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Late Diastolic Filling인 A Velocity의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LV Relaxation의 이상에 동반된 Mitral Inflow 패턴을 Relaxation Abnormality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Mitral Inflow의 단점은 LV Relaxation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LA 프레셔가 증가될 경우 LA와 LV의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증가돼서 e-velocity가 증가되게 되고 deceleration slope가 스티프하게 되어서 노멀과 유사한 형태로 변하게 되는 pseudo normalization 패턴을 보이게 되며, LA 프레셔가 더 증가될 경우 e-velocity가 더욱더 증가되고 deceleration이 짧아지면서 e-velocity가 a-velocity의 두 배가 넘는 Restrictive Physiology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Pulmonary Venous Flow의 경우에 있어서도 Mitral Inflow와 유사한 양상의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LV의 Relaxation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Relaxation Abnormality가 동반되게 되면 E-Velocity가 감소하는 것처럼 Pulmonary Venous Flow의 Diastolic Flow가 감소하게 되고, 이어서 LA Pressure가 증가된 Pseudo Normalization이나 Restrictive Physiology 패턴의 경우에서는 Systolic Forward Flow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 환자는 현저한 LV 하이퍼트로피를 보이고 Mitral Inflow는 Pseudo Normalization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Pulmonary Venous Flow 패턴으로 Systolic Forward Flow가 감소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실제로는 포트플로어가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LA 프레셔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풀머리 비너스 플로어에서 시스톨릭 포트플로어가 저하되지 않은 것을 드물지 않게 보게 되는데, 이는 풀머리 비너스 플로어의 시스톨릭 포트플로어는 LA 프레셔뿐 아니라 LA 프레셔의 감소 폭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스톨릭 펑션이 정상인 경우 시스톨 시 LA 프레셔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LA 프레셔가 레스팅 시 증가되어 있을지라도 시스톨릭 포트플로어가 저하되지 않고 유지되게 됩니다. 테크니컬리 플로어 시그널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풀머리 비너스 플로어는 거의 평가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완기 기능의 평가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방법이 더플러 티슈 이미징을 이용한 마이트럴 애뉴럴 벨로시티의 평가입니다. 더플러 티슈 이미징에서 샘플 볼륨을 마이트럴 애뉴럴스에 위치시키고 마이트럴 애뉴럴 벨로시티를 측정하게 되면 Early diastole과 late diastole 시 transduce로부터 멀어지는, 즉 LA 사이드로 향하는 velocity를 구할 수 있는데, 이는 LV가 장축 방향으로서 볼륨이 증가하는 rate를 나타내게 되고, 즉 LV의 relaxation rate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역시 LA pressure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LA pressure와 LV pressure의 차이를 나타내는 마이트럴 인플로어에 비해서는 LA 프레셔, 즉 로딩 컨디션에 의해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프리로드에 의해서 마이트럴 인플로어가 릴렉세이션 앱노멜리티에서 수도 노멀리제이션 패턴으로 바뀌는 파라볼릭한 패턴을 보이는 데 반해서 마이트럴 애뉴러스 벨로시티 패턴은, 즉 E' 벨로시티는 노마에서 리스트릭트 피지올로지까지 시퀀셜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다이아스톨릭 펑션을 좌우하는 두 번째 요소인 패시브 스티프니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패시브 스티프니스는 셀 이외에 주로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에 관여하는 여러 요소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패시브 스티프니스는 마요카림을 용수철과 같은 일라스틱 머티리얼로 가정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변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힘이 드는가로 나타내는 stiffness form인 elastance로 나타내는가, 아니면 이와 반대로 어느 정도의 힘을 가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변형이 일어나는가를 나타내는 compliant form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LV에서 이를 elastance로 나타내면 stress에 해당하는 LV의 pressure와 strain에 해당하는 LV의 volume의 관계에서 elastance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즉, isobolic contraction, ejection, isobolic relaxation, LV filling을 나타내는 LV pressure volume loop에서 end diastole 시 마요카렘이 완전히 relaxation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을 시켰을 때, 볼륨 변화했을 때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가, pressure가 변화하는가를 나타냄으로써 LV의 stiffness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Pressure Volume Loop에서 End-Diastolic Pressure Volume Relationship을 통해서 Past Stiffness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End-Diastolic Pressure Volume Relationship이 리니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Pressure Volume Loop을 구하는 방법이 사람에게서는 Practical하지 않은 면을 가지고 있는데, LV Volume은 Conductance Catheter를 이용하여서 Real-Time으로 측정한다고 할지라도 LV 볼륨을 변화시켜 가면서 여러 개의 프레셔 볼륨 루프를 구해야 하는데, 잘 세퍼레이트된 프레셔 볼륨 루프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볼륨 변화를 주는 일이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결정적인 문제점은 실제로 신경은 일라스틱 프로퍼티뿐 아니라 비스커스 프로퍼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 스티프니스를 측정하고자 하는 방법은 정확하지 않은 가정을 가지고 시도된 방법입니다. 따라서 패시브 스티프니스의 평가는 어떠한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개념적으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bnormal relaxation을 보이는 상태에서 filling pressure가 증가함에 따라 pseudo normal, restrictive physiology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filling pressure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단순히 볼륨의 증가뿐 아니라
패스 스티프니스가 악화된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예에서 무릎을 잘 펴지 못하는 사람이 무릎을 펴지 못하는 원인이 관절이나 근육에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임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range of motion이듯이 다스웰 하트 웰리어에 있어서도 다스웰 디스펑션의 타입뿐 아니라 필링 프레셔가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더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트럴 e-velocity는 마요카르디알 릴렉세이션과 필링 프레셔에 의해서 좌우되게 됩니다. 따라서 e-velocity를 마요카르디알 릴렉세이션을 나타내는 지표로 교정할 경우 필링 프레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프라임 벨로시티가 비교적 페이로드에 인디펜던트하게 마요카르디알 릴렉세이션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벨로시티를 이 프라임 벨로시티로 교정한 이 오버 이 프라임 레이쇼가 필링 프레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오버 이 프라임 레이쇼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이 경우에는 E over E prime ratio가 5.4이고 이 경우에는 E over E prime ratio가 13.6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E over E prime ratio가 LV filling pressure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지표임이 알려져 있으며 한 페이퍼에서 보시면 E over E prime ratio와 filling pressure를 제시하는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와 좋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록 그레이 존은 존재하지만은 E over E prime ratio가 8 이하이면은 정상 필링 프레셔를 E over E prime ratio가 15 이상일 경우에는 높은 필링 프레셔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다스웰 디스펑션에 그레이딩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abnormal relaxation을 grade 1 diastolic dysfunction, pseudo normalization은 grade 2 restriction 중에 reversible restrictive physiology를 grade 3, irreversible restrictive physiology를 grade 4 diastolic dysfunction으로 지칭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diastolic dysfunction이 진행됨에 따라 LV filling pressure가 높아지는 상황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Reversible과 Irreversible Restrictive Physiology란 Restrictive Physiology를 보이는 환자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프리로드를 떨어뜨렸을 경우 Abnormal Relaxation 패턴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는 반면 어떤 환자들은 프리로드를 Reduction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Restrictive Physiology가 지속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Relaxation Abnormality 패턴으로 변하는 환자들을 Reversible Restrictive Physiology, Preload Reduction에도 불구하고 Restrictive Physiology가 지속되는 환자들을 Irreversible Restrictive Physiology라고 얘기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Reversible Restrictive Physiology와 Irreversible Restrictive Physiology를 보이는 환자들 사이에서 뚜렷한 예외의 차이가 있음이 알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면 Diastolic Dysfunction이 Relaxation Abnormality Grade 1 Diastolic Dysfunction으로부터 진행됨에 따라 Irreversible Restrictive Physiology Grade 4 Diastolic Dysfunction으로 진행될 수 있겠는데 Relaxation Abnormality의 경우 환자의 Resting Feeling Pressure는 정상이지만은 환자가 운동할 경우 Feeling Pressure가 증가하게 되어 Exertional Dyspnea를 호소하게 되겠고 이들 환자의 경우 Heart Rate Control이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Abnormal Relaxation이 Slow Starter와 같아서 이러한 Slow Starter들이 주행 거리가 긴 마라톤 등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단거리 경주에서 문제가 되듯이 Heart Rate가 빠를 경우 Feeling Period가 짧게 되어 LV filling pressure가 증가하게 됩니다. Grade 4 diastolic dysfunction의 경우 filling pressure가 상승되어 있음을 나타내게 되고 이들 환자들은 inotropic support에 별로 반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preload의 증가가 cardiac output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heart rate를 증가시켜서 cardiac output를 유지하게 되고 따라서 이들 환자들은
하트레이트가 카레아웃풋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섣불리 릴렉세이션 앱노멜리티와 같이 하트레이트를 조절하려고 시도하였다가는 혈력학적으로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디스프니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다이우레시스가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이리버서블 리스트릭티브 피지올로지는 다른 타입뿐 아니라 리버서블 리스트릭티브 피지올로지에 비해서도 나쁜 예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bnormal relaxation을 보이는 환자들이 운동 시 프리로드가 증가하면서 하트레이트가 빨라져서 다소리 필링 피리어드가 짧아지게 되면 LV 필링 프레셔가 증가하여 이그저셔널 디스프니아를 호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리로드가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트레이트만 증가할 경우, 즉 Atrial Fibrillation with Rapid Ventral Response와 같이 타키카르디아만이 동반된 경우에서도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디스프니아를 호소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저희 교실에서 스타디를 시행하였었는데 그 결과를 잠시 소개드리면 릴렉세이션 앱노멜리티를 보이는 환자에서 페이싱 등으로 하트레이트만을 증가시켰을 경우 LVEDP, LV 필링 프레셔는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정상에 있어서도 하트레이트를 증가시켰을 때 LV 필링 프레셔가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 정도는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들이나 정상인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스트로크 볼륨에 있어서는 하트레이트가 증가됨에 따라 정상인에 있어서도 감소하였지만 그 감소의 정도는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 훨씬 더 뚜렷하여서 증가된 하트레이트에서 교정된 카디아 아웃풋의 경우 정상인의 경우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하였지만 하트레이트의 증가로 인하여 카디아 아웃풋이 증가된 반면 릴렉세이션 앱노멜리티 환자의 경우에는 하트레이트는 증가하였지만 스트로크 볼륨이 워낙 감소하여 하트레이트에 보정하여도 레스팅 스테이트에 비해서 카디아 아웃풋이 증가하지 않는 소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릴렉세이션 앱노멜리티 환자들에서는 비록 운동 시와 같이 프리로드가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트레이트가 증가된다면 로우 카디아 아웃풋에 의해서 환자가 디스프니아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시스톨릭 펑션을 펌핑 펑션, 다이아스톨릭 펑션을 필링 펑션으로 지칭할 경우 여러 가지 혼선을 없앨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카디아 펑션을 펌핑 펑션과 필링 펑션으로 얘기한다면 페리카디아 디즈에 의한 컨스트릭션도 필링 펑션의 애브노멜리티를 보이고 있는 다이아스톨릭 하트 페일리어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컨스트릭션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과거에는 컨스트릭션과 리스트릭션이 감별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는 우리가 컨스트릭션과 리스트릭션의 필링 패턴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초래되었던 상황으로 실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릴렉세이션의 주안점을 두고 파악할 경우 두 가지 상황은 쉽게 감별될 수가 있습니다. 즉, mitral annular velocity를 보시면 restriction은 myocardial disease이기 때문에 E' velocity가 감소되어 있는 데 반하여 constriction의 경우에는 short axis의 제한된 expansion이 long axis로 compensation이 되어 정상인에 비해서 E' velocity가 항진되어 있고 따라서 restriction과 constriction 사이에서는 E' velocity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E' velocity를 통하여 restriction과 constriction을 용이하게 감별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